안녕하세요. 저는 이케아 인테리어 디자이너 준호입니다. 여러분, 아이들의 성장에 놀이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?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창의성을 기르고 올바른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. 이케아에는 디텔리크라는 공룡 컬렉션이 있는데요. 이 공룡 컬렉션은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졌어요. 디텔리크 컬렉션에는 아이들이 공룡과 함께 잠들며 꿈꿀 수 있게 해주는 어린이 친구들 제품이 있어요. 이불 커버뿐만 아니라 쿠션, 러그 등 다양한 제품과 함께 아이들의 방을 신나는 공룡 세상으로 만들어 보세요. 아이들이 신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이 필요하겠죠?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.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적당한 높이에 캐노피도 달고 그 아래 조명도 달아주세요. 아늑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될 거예요.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바닥에 플레이매트를 깔아준다면 더욱 좋겠죠? 또한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기는 꼬마 예술가의 창의력을 일깨우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어요. 플리사트 어린이 책상은 롤다리를 끼울 수 있고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어린이들이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. 쑥쑥 놀아나는 롤다리처럼 아이들의 창의력도 같이 자라날 거예요. 때로는 아이들에게 정리하는 것도 놀이가 될 수 있어요. 아이 키높이에 맞는 가구와 수납함으로 마치 공룡의 집처럼 꾸며주세요. 아이가 스스로 공룡들을 집에 데려다주는 것처럼 아이들은 정리를 놀이의 일부로 느끼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놀아볼까요? 브론토사우루스. 긴 꼬리와 긴 목이 특징이에요. 약 1억 5천만 년 전 지구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. 티라노사우루스.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 중 가장 악력이 센 공룡이에요. 튼튼한 턱과 날카로운 이빨로 다른 동물을 잡아먹었대요. 앙킬로사우루스. 온몸이 딱딱한 뼈로 된 갑옷으로 덮여있고 갑옷 위로 가시가 솟아있는 공룡이에요. 갑옷 공룡 가운데 가장 덩치가 커요. 벨로키랍토르. 몸집이 작은 대신 재빠르고 똑똑한 공룡이에요. 튼튼한 꼬리와 뒷다리를 이용해 먹잇감을 사냥했대요. 트리케라톱스. 머리에 세 개의 뿔과 넓은 프릴이 특징이에요. 육상 공룡 중 머리가 가장 커요. 스테고사우루스. 등에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10개에서 11쌍의 골판이 있어요. 몸집에 비해 뇌가 작아 머리가 나쁘고 행동이 느려요.